이 교회가 6년 동안 내 이제 시작인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집에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다니면서 그 6살 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정에 의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현실 환경이 어때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날마다 미국의 폭격기가 일본의 함경을 폭격하고 일본의 모든 보급소를 폭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두가에 가 보면은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팔이 부러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그것을 내가 6살 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때는 교회를 아무도 못 갑니다. 교회 가보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가는데 뭐 주일날만 간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교회를 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친구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예, 내가 좀 미련하게 생겨서 그런지 친구들하고 싸움을 많이. 아니, 나도 기분 나쁘면 어렸을 때막 집어치고 발로 밟고 난리를 치지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근데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로, 근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져요. 가가지고 가보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초기인지 아직인지 몰라요. 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그 여자분이 반갑게 뛰어나오면서 날 손을 붙잡고 교회를 들어가서 거기서 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찬송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는데 내가 한글도 못 읽지 않아요. 성경도 찬송도 없어요. 이 창고지 같은 데다가 그 성경 써놓고 말씀을 읽고 성경의 찬송을 써놓고 찬송을 하고 그런 시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난감한지 몰라요. 저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일본의 경찰이 오면은 말을 한 것은 야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크 찬송가 성경 말씀을 막 말하고 또 이제 감춰놓고 넌 빨리 뒷길 도망가거라. 그러면 그 지하실로 해가지고 뒷길이었어요. 글로 도망가고 집은 안 가고 있어요. 이따가 경찰이 가보면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자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이 아주 극에 달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6살이 지나갔는데 그 초등학교 가면은 그 일본 그 교장 따님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5살이고 내가 6살이거든. 내 학교에 가면 내 이름이 박씨니까 아라이, 이름은 영래니까 아라이, 에이라이. 에이라이 그런 블로그 탔을 자리가. 너러구나. 어디 여기 있니? 한국말 몰라요. 하지만 그 애는 눈치가 빨라요. 일본인데. 내 말하는 걸 보고 그 무엇인지를 그걸 알더라고, 얘가. 나 놀고 있어. 그래. 그러면서 그게 그런 말을 해. 나 일본으로 간다 그랬어. 왜 가는데? 우리 부모가 그러는데 일본으로 가야 된대.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살 이제 한 해가 지났는데 일본이 점점 이상한 눈치를 보여요. 패전에 가까운 거다. 나는 7살 때지만 예견을 했어요. 왜? 다 슬금슬금 보따리를 싸거든. 아, 이거 이상한 일이 있구나. 그때가 바로 일본이 원자탄 떨어지기 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힘들게 시작하면서 엄청 증거를 했어요. 그게 멍청이들 같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왜? 이 찬송이 내게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도 가요를 할 줄을 몰라요. 가요를 부르지를 안 해가지고 가요가 뭔지도 몰라요. 부르는 건 찬송뿐이에요. 지금도 집에서 부르면 밤마다 앉아서 성경 읽고 찬송하는 거예요. 혼자 이런 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 가버린 지가 어리더니까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어요. 옆집 사람이 내가 빌라에 사는데 옆집 사람이 이제 들을까 봐가지고 그 옆집 사람이 방 쪽으로 다 짐을 갖다 쌓아놔서 듣지 못하게 가르는 혼자 있거든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 안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증거하고 들어보면은 세상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살 때 이렇게 지나고 일곱 해가 됐는데 봄이 오니까 아주 굉장히 흔들거려서 일본 사람들은 전부 보따리를 싸요. 왜 그런지 아무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7월 달이 오고 8월 달이 오니까 그때는 완전히 내가 느낀 바에는 일본이 패망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야 어린 놈이 무슨 잔소리를 하고 있어? 야 물러가! 그래서 예!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가 1945년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일본이 5차대 떨어져 손들기 전에 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이 망해버렸네요. 내가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몰라도 일본 5차대 망해버렸습니다. 여름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이 곳곳마다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교회 통해서 자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에 보면 친구들은 많고 세상에 보면 문제가 참 많지만서도 나는 해방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김유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통합측과 합동측이 통합측과 기장이 갈라진 때에 그분은 기장으로 가서요. 아니 목사님 왜 기장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가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졌는가니 기장으로 가졌다고요. 야, 참 어렵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전도하면서 이제 친구들 이렇게 나오면 그때 15살, 16살, 17살 이게 참으로 거의 다 클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 되니까 네가 그것들 때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아니 어떻게 하려고 너는 그 청년들을 주면 때로 몰고 다니냐.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나는 목사님 배반하지 않냐고 이 교회 떠나지 않냐고 목사님 밑에서 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세상 떠나도 그런 일 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니? 원고 설교를 하세요. 원고 다 이렇게 놓고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졸고 앉아있어요. 다 이런 세상에. 목사가 설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원고 설교하는데 원고 쓴 거 그거 읽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박 선생님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글쎄 그건 나도 몰라. 아 답답해요. 한번 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원고 설교하지 마시고 말씀을
크게 성경을 읽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야, 내가 지금 배워서 한 개의 모양인데 나는 이것밖에도 못하거든. 아, 참 답답해서 그래요. 그때 내가 목회를 한다면 원고 설교하지 아니고 말씀 설교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해요. 나는 거의 설교할 때 이걸 다 외우고 합니다. 원고 안 봐도 원고 쓴 거 다 해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원고 안 읽고 하셨네요. 천만에요. 원고 내가 준비다. 이 원고 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왜 원고도 안 읽고 설교를 하십니까? 예, 나는 원고 안 읽고 설교할 수 있는 이 두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내가 6살 때부터 이제 그 교회 가는데 그 여선생님이 그때 한글을 내가 모르잖아요. 학교에서는 한글을 폐지를 했어요. 일본 시대이기 때문에. 한글을 안 가르치고 일본에서 내가 배우고 가나다라를 배웠지요. 지금도 일본말을 내가 안 하지만 일본말 일반적으로 한 게 거의 6살, 7살 때 배운 게 다 거의 내가 알아지거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너 일본말 그 배워 써먹을 것도 아닌데 한글을 배워라. 그리고 밀세에 들어가가지고 한글을 써가지고 전부 한글을 배워. 거기서 한글을 6살을 배우니까 여러분 한글을 줄줄줄줄 다 읽었어요. 그때 1, 3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외우고 다 읽었어요. 근데 해방이 돼가지고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성경이 선교사들 통해서 나왔는데 조그만 쪽보금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걸로 그 라이온스 클럽에서 나온 건지 어디 나오는지 아무도 무엇이 나오는데 시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줄줄이 해서 얼마 되는데 그걸 이제 한글로 나오는데 세상이 멍청이들 그걸 주니까 읽은 놈이 하나도 없네. 왜? 한글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볼 때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받은 은혜로 본다면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나도 이 불심이 넘은 이 목사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앉아서 밤새껏 읽어요. 잠이 어릴 때는 밤새껏 성경 읽습니다. 읽고 쓰고 성경을요. 그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적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사람들 들어보면요 걱정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가 목사님 왜? 목사님은 뭘 보고 설교를 하세요? 뭘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남의 말을 듣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참 멍청하게 이럴 때 없구나. 목사가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설교를 하겠느냐. 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설교를 하는 원인을 내가 가르쳐주는데 잠언을 찾아가지고 너 이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0번만 읽고 와라. 아, 그까지 그냥 쉽지요. 그렇지 쉽지. 그래 그 읽고 오더니 모를 딱 그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실수를 했습니다. 야 멍청한 것이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너도 목사가 남의 말 듣고 설교한 줄 아느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의 말을 엄청 잘해요. 너는 그 입을 십자가로 꼬매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반단 남의 말만 하고 남의 허물만 하고 흉보고 다니면 내 인생도 바로 서지 못하고 삐뚤어진다.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 못 봤느냐?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 바로 서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또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을 바라보시오. 정직한 소리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반납 삐뚤거리는 자기가 무슨 뱀인가 그냥 그렇게 삐뚤거리는 소리에는 안 하더라고요. 왜? 내가 설교하는 건 내가 방송에 잘 봅니다. 저 사람도 틀렸구만. 왜 또 그 삐뚤거리는 소리를 또 하지? 술 취했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삐뚤거리는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비틀거리지 말아요. 우리 교회 약사장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성경을 잘 안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장로를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또 비틀거리는 소리를 하게 신장은 하나님한테 살고 싶나 아니면 세상에서 죽고 싶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래. 나 너로 그랬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쁘든 맞으네 뭐. 너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치 않으면 너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너가 무서워서 내 할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지금도 힘들게 장로로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오니까 말을 안 할게요. 그 욕을 얻어먹고 한 6년 동안 실행을 하더니 한번 찾아와가지고 왜 찾아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지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고도 내가 똑바른 말을 했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읽고요 이렇게 인생의 주인인 걸 몰랐습니다. 멍청이 좀 똑똑해지긴 했구나. 사랑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마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지? 어떻게 교회 가지?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나는 어디 가든지 교회 가는 게 제일 먼저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 곁에 들어보세요. 내가 이 교회 오는 것도 늦게 와요? 일찍 와요? 내가 제일 먼저 와요. 내 어머니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요? 늦게 가요. 다 늦게 그런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 걱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를 그걸 모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려고요? 나는 너를 천국으로 가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요. 나는 너를 정직한 말로 가리킨 사람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신 분이니?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요. 나에게 진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집에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난 이 좋은 목사에게 내가 읽지 않는 책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래저래 싸놨다가 한 차를 줬어요. 미실리로 와서 가져가서 한참 주고 가져갔어요. 내가 목회 딱 이제 끝났는데 묵고 쌓아서 뭐예요. 여러 번 보세요. 나도 우리 선배들에게 그 책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도 후배들에게 그걸 다 주십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신다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시고 현재든지 미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과 영접하고 이웃과 영접하는 그런 친구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신앙인의 본분은 예수 닮은 것이고, 신앙인의 본분은 말씀 충만한 것이고, 신앙의 본분은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이 능력의 역사를 하늘문 교회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조문 목사님과 사모님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제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